안녕하세요. 와보숑 기자 이윤아입니다. 저는 지금 성북구 경동고 동인관 1층에 있는 성북도담에 나와 있는데요. 성북도담은 올해 9월 28일에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북도담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성북구에 위치한 마을 방과후와 마을 방과후 거점과 청소년 놀터가 이제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성북도담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놀이 큐레이터 고여정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성북도담의 간단한 위치 소개, 이용 시간 소개, 그리고 이용하는 친구들 연령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 성북도담은 이제 서울시 성북구 삼성동에 위치한 경동고 입구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 시간은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이제 현재는 이제 7시 이후로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분리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용 연령대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8살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긴 한데 이제 시간대를 조금 분리해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북도담에 도담터와 배움터가 있다고 하던데 네. 그 두 가지 공간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성북도담에는 크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담터 공간과 배움터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도담터 공간에는 이제 보이신 것처럼 1600권 이상의 이제 많은 이제 종류별로 많은 도서가 함께 구비되어 있고요. 이제 숲터널과 이제 동굴 의자 이런 친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이제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구비되어 있고 테라스까지 이렇게 함께 이제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요. 친구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레고라든지 컬러링 세트라든지 뭐 보드 게임과 같은 다양한 놀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배움터에서는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배움터에서는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뭐 청소년 인권 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인권 교육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와 같은 그런 활동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번 겨울 학기에는 성북도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일단 지난 학기에는 이제 K-pop 댄스와 그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접목한 놀댄 스트레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또 이제 창작놀이와 이제 뭐 신체놀이, 책놀이 등 융합놀이 프로그램이 오놀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이번 겨울 학기에는 오놀도 프로그램은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좀 초등학생 중에 고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보드게임의 유래나 역사를 알 수 있는 보도보도라는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어서 또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성북도담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지금 보셨듯이 성북도담의 시설이 좋은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쉼터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성북도담 같은 청소년 휴게시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청소년 기자단 와보숑의 기자 이윤아였습니다.